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영어 문장의 구조와 기본 해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기본 해석법. 뭐, 영어를 해석할 때, 뭐, 독해할 때, 뭐, 우리는 주로 여태까지 배웠던 것은,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면, 뒤에서 앞으로, 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예쁘게 만드는 요런 구조의 의역을 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맨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영어는 뭐 뒤에서 앞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고 영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직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영어를 해석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하지만 아주 아주 간단한 방법을 꼭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강의를 듣고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면은 요 기본 해석법입니다. 이거 해석 방법을 알면 뭐 영어 AB 구문 빼고 요거 빼고 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가정법 또 뭐가 있을까요? 전치사 나온 거, 절 나온 거, 뭐 그냥 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비교급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뭐 영어에 우리는 보통 구 해석을 많이 하죠. 구. 구에서 뭐 전치사나 절이나 뭐 접속사나 블라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대개 구라고 해요. 구. 근데 여기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의미상 어떤 거는 주어를 띄고 동사를 띄어서 하나의 문장의 형식을 띈다. 그럼 우린 이거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직독직해 할 때는 문장을 끊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인. 우리 인은 보통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뭐에서, 뭐, 지난, 후에, 뭐, 안에. 이렇게 때려 맞추면 돼요. 자, 영어가 우리나라 말보다 발전한 게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전치사라고 해봤자, 우리말에도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에서, 뭐뭐에. 이걸로 거의 다 통일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뭐뭐에서를 가진 전치사가 굉장히 많죠. in, on. 뭐 대부분 전치사는 다 있을 거예요. to, 뭐, into. into는 뭐뭐으로긴 하지만, 뭐뭐에도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영어는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나라 말보다 발전된 거는 꼭잘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 해석할 때 주의를 잘 해야 되니까. 자, 요걸 인을 우리는 뭐뭐에서라고 받아 봅시다. 그러면은 에서라고 먼저 말을 뱉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석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에서를 붙여 주는 거예요. 요 해석이 바로 기본 해석법이에요. 기본 해석법. 이게 뭔 소리냐면 한번 설명을 한번더 하고 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문을.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때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단어들이 나열 되겠죠? 그러면 요게 한개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한 세네 개 나올 거고 동사도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나올 거고 다음 목적어도 두세 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절이나 전치사 붙은 다음에 또 단어가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 이제 흔하죠? 거기서 뭐 문장이 더해지면 후나 대를 붙여서 요거 붙이면 계속 좀 용법인데 요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문장이 이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장이 뭐 끝이 없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수능 해석 봤을 때 어떤 해석은
어떤 문제는 한 문제가 세 문장이야. 세 문장. 이런 거. 세 문장은 너무 심했다. 그쵸? 그럼 한 문제가 다섯 문장이야. 이런 거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답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문장 분석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가야지 대충 때려 맞추면 틀립니다. 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감으로 찾아도 되고 많이 해석해 본 친구들은 딱 대충 보면 동사네 딱 알죠? 한 다음에 여기까지 끊는 다음에 요거 해석해 주고 뭘 붙이라고요? 은, 는, 이, 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해석해 주고 뭐뭐 이다. 요거 해석해 주고 마지막에 을과 를을 반드시 붙여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꼭 대시나 인이나 전치사 구나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뭐에서 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뭐뭐에서 이렇게 한번더 붙여 주는 거예요. 요거. 이게 모든 거에 다 쓰여요. 요게. 별거 없죠.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 수업 듣는 애들한테 강의하면 한번더 들어가야지. 뭐뭐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에서 이렇게. 뭐뭐의 블라블라블라블라 뭐뭐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 많이 영어 많이 해 봤을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잘 보이죠? 당신. 한 다음에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당신 할수 있다, 볼수 있다, 그쵸? 다양한 밝은 세계, 다양한 것을 볼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실 때 우리는 당신 은 붙여주고 두 개, 볼수 있다, 됐죠? 끊어주고 다양한 컬러를 이렇게. 그럼 요게 전체가 뭐뭐을과 을이 붙게 되는 하나의 어떤 목적어 형식을 띠는 거죠. 거기에 오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브. 오브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해석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 예문을 드는 게 시티 오브 엔젤 하면은 천사의 도시다. 아니면은 엔젤 오브 시티, 도시의 천사다. 이렇게 요거 구분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브를 뭐뭐 의로 많이 받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면 오브를 의로 받으면 한계가 있어. 해석은 무조건 앞에서 뒤로 가는 거지. 절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가 짧으면 의로 받아도 돼.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이 와요. 그런데 오브를 뭐뭐에 대해서 라고 받아주면 해석이 앞에서 뒤로 가요. 그 다양한 것, 뭐에 대한 밝은 색깔들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밝은 색깔들에 대한. 자, 이해됐어요?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A variety. 다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밝은 색깔들에 대한.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가죠. 오케이? 자, 그런데 보통 우리 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뭐뭐의 밝은 색깔들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머릿속에서 이게 뭐라 그러지? 조합이 안 돼. 영어가. 자, 이해됐어요? 앞에가 붙었으니까 이거 명사로 보는 거죠? 센스 있게.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봐주고. 뭐에 대한? Bright colors. 밝은 색깔들에 대한. 자, 이해됐어요? 방금 그 기본 해석법 적용한 거예요. 자, search에 이제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이죠? 빨갛고, 그리고 노란 것과 같은. 두번 들어가는 거죠. 뭐뭐와 같은, 이거와 같은, 이런 식으로. 됐죠? in, 어디에서, 그, 국가,
깃발 에서 이것도 두번 들어갔다. 에서 블라블라블라 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기본 해석법. 오브 모모 의로 받으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얘를 모모에 대해서로 받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해석이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국가들의, 세계의, 나라들의 대해서. 이렇게. 뭐에 대해서? 이거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에 대해서. 됐죠? 요게 기본 해석법이에요. 이해되나요? 한번더 얘기를 좀 짚어서 해줄까요, 여러분?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오케이? 목적어. 뭐에 대한? 밝은 색깔에 대한 끊어주고 모모와 같은 빨갛고 노란 것과 같은 계속 두번 들어가죠. 어디 어디에서 나라의 국기에서 뭐에 대한 전 모든 세계의 나라들에 대한 됐죠. 이렇게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헷갈려. 머리에서 조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 여태까지 지똑치케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똑치케를 배우면 기본적인 해석 방법과 순서는 무조건 앞에서 뒤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자꾸 뭐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를 정말 꼭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다가 문장이 막 계속 붙으면서 막 이어져요.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적당한 한 군데, 그 적당한 한 군데를 찾아서 끊어주고 내용을 한번 요약해야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당한 한 군데는 어디냐? 여기서 적당한 한 군데가 뭐냐면 문장의 의미가 전환되는 곳. 이거예요. 이렇게 이건 문장으로 가는 거야. 뭐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이것만 알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것만 알면. 방금 했던 거 기본 해석법만 알면. 여러분 좀 조금 이해됐어요? 자, 나는 I'm 톨러. 이거 맞나 모르겠네. Then you 했어요. 나는 더 크다. 뭐보다? 너보다. 이게 뭐죠? 비교급이죠. 나는 이다더 크다. 비교급. 색깔 다르게 써야지. 비교급 했어요. 무엇보다? 너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급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 해석법으로 때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해석은 다 돼요. 이걸로. 알겠죠? 그리고 해석 방향이 무조건 앞에서 뒤다. 요거만 익혀도요, 여러분. 한 영어에 한 90%는 끝나요. 모든 해석이. 이게 바로 기본 해석법이에요. 이게 기본 해석이에요. 아주 쉽죠?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긋나는 게 있어. 여기서 조금 뭐라 그럴까? 문장 구조 전체가 바뀌면서 아, 요렇게 하면 해석이 틀어져.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그게 뭐냐 하면 1번 사형식 문장. 2번 아까 말했던 AB 구문. 3번. 3번은 이걸 틀어진다고 봐야 되나? 비슷하긴 한데 병렬 구조 요거 세 개만 잘 보면 돼. 그러면 영어 해석 엄청나게 쉬워요. 별게 없어요. 영어는 문장이 길어져도 잘만 끊어주면 해석을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형식 문장이 뭐냐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동사.
이래서 아까 해석법이 좀 뭐라 그럴까? 안 통하고 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 동사가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문법 용어로 수여 동사라고 하는데, 수여가 뭐죠? 주다, 주고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주고받고라는 뜻을 가지면 뭐뭐에게 뭐뭐을 이란 어떤 문장 구조를 갖기 쉬워요.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써줄까?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선물을 들어가죠. 나는 너에게 선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목적어를 을로 처리하면 나는 너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물을 주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못 보고. 그래서 이 사형식 문장을 볼 때는 선생님들 중에서 자꾸 이 목적어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뭐 단어에 나 목적어야, 나 간접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가 뭐냐?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걸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는 뭐냐? 뒤에가 뭐뭐를 끝나면 직접 목적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장에 나 이거 간접 목적어야, 나 직접 목적어야 이렇게 표시되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주다 혹은 뭐 받다 혹은 딱 봤을 때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이라는 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눈치를 채야죠. 눈치. 우리는 한 글자리로 뭐라고 하죠? 감이라고 하죠. 감. 이런 감이 있어야죠.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AB 구문인데요. AB 구문은 뭐 되게 많죠.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Between A and P, A와 B 사이, Both A and P, AB 둘 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나중에 그 예문을 많이 좀 다뤄볼 거예요. AB 구문은. 그래서 AB 구문은 동사에 따라 문장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B 구문에 해당되는 동사를 외워놓으면 돼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 거에 속하죠. 그래서 나중에 콤마 공부할 때 병렬 구조 한번 다룰 거예요. 콤마. 세상에 영어 문법에 콤마가 있어. 그쵸? 문법집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 영어는 정말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콤마를 너무 잘 써. 그래서 콤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그게 속이 편해요. 알겠죠? 따로 할 거예요. 병렬 구조는 엔드가 들어가는 거. 해서 주어가 있으면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주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게요. 이런 구조 빼고는 다 어떤 해석하면 된다고요? 기본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할 때 초반에 제가 그랬죠. 문장의 종류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게 1형식, 2형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1형식은 뭐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이루어진다라고 옛날에 달다다 외웠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알겠죠? 그거 몰라도 돼. 문장의 형식 백날 첫날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문장의 형식을 안 가르친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기본 해석법만큼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어떤 공부할 때 반드시란 말 생각보다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많이 없고 요약적인 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요약해서 가르치는 편인데, 거기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본 해석법, 또 문장의 형식 알아봤는데요.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